안녕하세요. 우승건축 송재권입니다. 이제 드디어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데 앞서서 전체적으로 구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면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중문을 통해서 지금 들어왔고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중문을 열고 들어와서 바로 측면에 이제 주방이 배치되어 있고요. 굉장히 긴 8m가 넘는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파트는 좀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룸, 그 다음에 다이닝룸, 여기가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굉장히 널찍한 거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는 두 번째 방, 그 다음에 방만 있는 세 번째 방, 그리고 바로 오른쪽 측면에는 거실 욕실이 있습니다. 공간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거실과 거실 욕실 두 개의 공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지로 마감을 했고요. 천정도 동일하게 벽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요즘 이제 많이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페인트 느낌이 나는 형태의 벽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좀 자세히 좀 환한 부분을 좀 비춰드려 볼게요. 실제로 좀 여기 환한 부분인데 자세히 벽지를 보시면 도배한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도배한 것보다는 페인트 칠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도배지입니다. 보통은 도배와 페인트 작업 중에 어느 게 더 비싸냐고 많이들 여쭤보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셀프 인테리어 파트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도배가 저렴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전체적으로 바닥도 오크 계열의 이제 좀 밝은색 계열의 강마루로 시공을 했고요. 벽은 화이트 도배지를 시공을 했고 다이닝 공간만 포인트를 줬습니다. 실제 보시면은 딱 다이닝 공간만 이렇게 포인트를 줬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조명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낮게 설치된 것 같이 보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평면 계획을 할 때 거실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가 쇼파 위치가 되고요. 여기는 협탁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협탁 위치랑 맞춰서 약간은 이제 디자인적으로 좀 튀면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조명을 보시면은 벽 쪽에는 매입 조명 3인치 조명을 두 개씩 연달아서 시공을 했고요. 조명 관련해서는 특히나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조명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그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눈을 사용해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까지 이렇게 굉장히 밝으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메인 조명과 각각의 이제 공간별 조명들을 달리해서 각각의 그 공간의 성격에 맞게끔 저녁에 정말 은은하게 간접 조명 개념으로 좀 켜서 책 좀 보는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고 커피 한잔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는 지금처럼 환하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거실 공사에서 좀 포인트가 됐던 부분은 기존에 이제 샤시가 있었는데요. 이 샤시는 재사용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LG 샤시가 시공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라고는 이제 보시면 시트지 작업 정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원래 백색이 아니고 이게 원래 PVC 백색이고 이 백색은 저희가 시트지를 감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미리수 좀 차이 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예, 기존에 이제 시트지 색상이 조금 올드한 색상이어서 그 색상을 좀 덮기 위해서 기존 샤시 위에 시트지를 한 번 더 감았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샤시 시공을 하면서 이 외벽이 내벽이죠. 그러니까 이 내벽이 실제 좀 곰팡이가 있던 부분들, 그러니까 단열이 좀 잘 되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단열을 좀 하면서 벽이 이렇게 좀 두꺼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워지게 된 게 단열 때문인데
공간은 약 보시면은 네, 11cm 정도가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나 이 마감에서도 두 가지로 갈려져요. 뭐냐면 이 도배지가 그대로 감싸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목재를 대서 목재에 필름 작업을 해서 도배지를 이렇게 측면에서 태우는 마감의 형태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제가 마감이 더 유지 관리는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도배지로 마감이 되었다면 이 모서리가 지저분해질 거고, 지저분해지면 나중에 닦게 될 텐데 아무리 실크 벽지라고 해도 벽지가 이렇게 문드러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서리, 사람 손이 많이 닿는 곳들은 꼭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게끔 마감을 해서 시트지나 원목, 대리석 같은 걸로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부는 말할 것도 없죠. 하부는 보시면 폴라리스라고 하는 이제 밝은색 계열의 대리석입니다. 가격대는 비싸지 않은 대리석이고요. 이 대리석으로 전체적으로 턱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당연히 유지관리는 편하겠죠. 대리석이기 때문에 오염될 염려도 없고, 오염이 되더라도 닦아내면 쉽게 오염된 부분을 복구할 수가 있겠죠. 먼지가 기본적으로 쌓이면 이 쌓이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이런 시트지로 마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자꾸 닦다 보면 색이 변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턱이 진 곳은 원목이나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턱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거실 설계하실 거나 시공하실 때 염려해 주실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처음 설명드렸던 조명의 배열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세팅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보일러 조절기 혹은 이제 인터폰, 그 다음에 인터폰이나 혹은 비디오폰 같은 게 하나 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위치를 처음부터 잘 잡아놔야만 나중에 두 번 공사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코니로 나가는 쪽의 도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터닝 도어 혹은 시스템 도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런 도어를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이쪽 면은 보일러가 안 깔려 있고 대부분 이 도어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이게 보일러가 깔려 있는 곳과 안 깔려 있는 곳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면 대부분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겨울에 추울 거고 결로가 이제 발생을 할 텐데, 일반 도어보다는 이제 좀 더 밀폐성이 좋은 시스템 도어를 설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서리 부분에 저렇게 끝벽에 남는 공간은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시공을 하시면 아무래도 많은 어떤 재료들을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공사하면서 고객님에게 이제 좀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렸던 장이고요. 역시나 이 장을 설치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부 부분인데, 여기는 물을 쓴다라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바닥에 하수구에 물이 빠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기서 물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어가 이런 가구재가 있는 곳에는 물이 스며들 확률이 높을 텐데, 그래서 하부 부분에는 꼭 저렇게 물에 취약하지 않은 이런 바닥 다리빨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가구 제작하실 때 가구 업체 사장님들에게 시공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하부 전체를 바닥에 접촉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편리할 수 있게끔. 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건데,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어떤 퀄리티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쌓고 쌓아서 최고급의 레시피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어서 욕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